자, 여러분들 오늘 다양한 해산물들을 한번 맛볼 곳입니다. 태국 방콕에 위치해 있고요. 이야. 한국인 사장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. 시푸드. 야, 근데 더운 지역에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트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전 세계 축제인 건 확실하네요. 크레이피쉬. 야. 좀 이따 자세한 디테일 샷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. 아, 이거 약간 좀 쏙 비슷하게 생긴. 아, 쏙. 개까지 좀 한옥씩 개까지 비싸고 민물까지. 와, 새우 민물 진거미 새우. 진거미 새우. 아이고 진거미 새우. 다금발. 이 다금발 이거 약간 모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네요. 꺼내서 보면 위에서 보니까 그런가? 머드 크랩이요? 오, 자 이게 딱 촬영하려고 하니까 V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V표를 딱 하네요. 예, 촬영한 줄 알고. 여기는 굉장히 그 다양한 해산물들도 좀 유명하고 그리고 뭐 태국 현지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곳이에요. 근데 지금은 한국인 사장님께서 인수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다 이제 여기 직접 오시면 뭐 추억관이나 이런 데 다 살아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, 생선들을. 여기 저 사장님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촬영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좀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오늘 이 영상은요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협찬을 받은 영상입니다. 여러분들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건 이 집만의 어떤 시그니처 뭐 메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좀 안에 있는 게 조개예요. 조개를 다져가지고 나온 이 소를 마늘빵 위에 올려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. 맛있지? 소부들 하면서 좀 짭짤함도 있고 조개에서 느껴지는 담백함이 이렇게 좀 잘 어우러져가지고 자, 오이, 당근, 김치, 무김치가 있는데 오, 야. 자, 여러분들 이 방금 제가 김치하고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. 무조건적으로 상에 다 주시진 않아요.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뭐 이게 뭐 있는지 저거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예, 사장님께서 뭐 주신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음식이 나올 때까지 음료를 한잔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이걸 못 먹니? 너 다시 한번 먹어봐 진짜. 아니야. 아니야, 이거 진짜 더 맛있어 아까보다. 진짜로. 야, 맛있는데 시원하고 달달하니? 와, 이 크레이피쉬. 이 크레이피쉬입니다. 이거는 진거미 새우. 요거는 흰다리 새우 해고. 굴이랑. 한국가. 한국구리 여기까지 왔네. 야. 야, 크기 비교. 자. 야, 대박이다. 와, 이거는 머드크랩. 아까 그 보셨던 머드크랩. 그 아까 김치하고 있었던 친구인데. 야, 엄청 크네. 커리로 해가지고 먼저 일단 이 크레이피쉬 이게 지금 대박이고. 야, 이건 중국식 당면 볶음. 자. 이건? 야. 어마어마하지? 아, 여러분, 조카랑 또 이렇게 조카 현장 체험 학습을 시켜주러 왔다가 제 위가 이렇게 조광을 또 하게 됐네요. 음식 소개는 이제 뭐 조그만 영상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맨 앞에 여러분들 가장 크게 보이시는 저게 이제 크레이피쉬 뭐 정글의 법칙에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뭐 제가 친한 형님 중에 저 각각류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
많이 드시는 형님께서 먼저 리뷰를 하셨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좀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저도 진짜 궁금했었거든요. 드디어 먹어볼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좀 영광입니다. 오늘 뉴 코스모타이의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음식 하나하나씩 맛을 일단 볼까? 예준아? 이거 게 조그만 게띠기. 아, 게가 아니라 이거 머리, 새우머리, 새우머리 같은데? 사장님이 좋아하는 고수. 아우, 감사합니다. 아, 또 제가 또 고수도 기가 막히게 좋아하거든요. 자, 고수. 돼지 고수 한번 먹어볼래? 네. 이제 주문 삼촌 고소할까요? 죄송합니다. 자, 이번에 흰다리 새우 회. 이건 저 이건 사실 우리도 한국에서 많이 먹어본 거고 한국에서 안 먹어본 것들을 주로 한번 먹어봐야죠. 어, 잡채 잡채. 이거 중국식 당근 잡채 고수랑 같이 해서. 당근 잡채가 물기가 이렇게 없게 조리가 된 상태면은 이게 엄청 되게 달라붙거나 뭐 흐르거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날 텐데 이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당면끼리 막 많이 달라붙는 것도 없고.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겠다.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? 넌 그냥 이게 맛있는 거야. 넌 그냥 이게 맛있는 거야. 이제 먹어봐. 좀 짭짤합니다. 와, 김밥이죠. 요거 세심. 와, 먹어봐. 맛이 어때? 맛있어? 자, 머리만 먹어봤으니까 저도 몸통 하나 살아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때? 뭐 맛있어? 맛있지? 자, 제가 지금 먹은 새우 제일 맛있어. 야, 맛있다 이게. 아니, 얘가 이렇게 맛있으면 얘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거야. 아니, 옆에 나 그냥 쫄쳐다 보고 있어. 아, 그래서 얘가 쫄쳐다 보고 있어. 얘가 이렇게 맛있으면 얘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거야. 와, 맛있어? 자, 예준아 맛이 어때? 먹어봤는데 그 내가 그 내 이걸 처음 먹지 않는데 내가 원래 그 랍스타 있지. 랍스타. 좋아요, 랍스타 먹어. 맞아, 삼촌이 그때 줬지 않았죠? 그 랍스타 그 라면 끓때 그걸 먹었는데 비린데 이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. 비린내 하나도 안 나? 삼촌도 궁금하다. 먹어봐. 아, 요거는 진짜 확실히 바닷거라서 짭짤짤조름한 그 살 맛이랑 궁금한 게 이게 한 마리 보통 얼마나 나요? 키로에 20만 원이요? 키로에 20만 원이래 이게. 1kg? 네, 참 귀한 걸 어떻게 또 먹게 되네요 여러분들. 안 되겠다, 이거 먼저 먹자. 아, 이거 남겨놨다가 안 될 것 같고. 자, 예전아 기가 막히지? 나 부끄러워.
쌈 굉장히 납사랑 흡사합니다. 머리도 그렇고 이거 30일 정도 잘라줄 텐데 야 키로 20만 원이래 어? 우리 언제 이거 또 먹어보겠니? 우리 한국에서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와 살 자체 여러분들 옆에 딱 진짜 명태살 부서지듯이 오? 왜? 안에 국물 같은 게 이렇게 딱 있는데 야 이건 마셔도 될 것 같은데? 그러나 국물이 지금 안에 있는데 나오죠? 오 야 안에 순두부처럼 부드러운 게 있어요 또 보여주면 나 보여줘 네, 순두부처 진짜 순두부 같아 오 맛도 순두부 약간 비슷해 간 잘 되게 되게 맛있는 순두부 방금 들은 내용인데 선지랍니다 선지 제가 방금 이렇게 좀 순두부같이 부드럽다고 한 게 어우 아 머릿속에 또 먹을 살이 더 많네 어 사랑해서 파내니까 약간 여러분 이게 조카 안 주고 저 혼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잘 안 맞대요 이거 어떡해요 내가 먹어야지 나 타자 다음 거. 네, 다음 거 먹을까? 아, 알았어. 지금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. 너무 그쪽에 네. 너무. 아, 좀 이따 만나자. 너무 여기 치우치지 말라고. 어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. 야, 아까 그 개. 개 집게발 사이즈. 오. 아까 저희한테 V표를 줬던. 조금만 맛있다 먹지 마. 얘들아. 얘들아 응? 아니, 별로야 이거 먹지 마네 별로야? 와 왜 못 먹어? 아까워서 와 야 이거 등치에 비해서 진짜 살이 부드럽다 별로라며 no, 네 그래서 별로야 와 나 좀만 먹어볼래. 아, 맛없어. 나 좀만 먹어볼래. 야, 좀만 먹어. 뭐야, 나 진짜 대박인데 삼촌은 이거. 자, 이제 가운데 메기 살도. 아, 이거 저 넣어 튀김. 맛있지. 굴도 하나씩 먹을까? 굴 생굴 먹을 줄 알지? 아니 난 굴 생굴 그래 알았어 자 여러분들 저 어느 정도 설명은 조금 이제 들으면서 맛을 봤고 이제 제대로 한번 저희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준아 밥 먹자! 예준아 진짜 삼촌 너무 고마운 게 뭔지 알아? 네가 개를 안 좋아해줘서 고마워 이 미친 집게발을 어? 와 맛있어? 진짜 최고. 삼촌 이게 맛있어, 이게 맛있어. 목피 꼬는 냄새 나겠어. 나 사실 이게 더 맛있어. 이게 맛있, 이것도 맛있는데 삼촌 이 개가 지금 미치겠어. 아, 야, 돌았다 이거 진짜 맛이. 아까 개 정신 못 차리겠는데 미치겠는데. 꼬리가
현주 배 많이 고팠구나. 삼촌이 해산물을 좋아하잖아. 여기 삼촌한테 천국이야. 자 여러분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. 오늘은 영상이 1부에서 끝이 아닙니다. 크레이프실을요? 먹고 더블. 먹고 더블로 가? 회로 먹습니다. 회로. 이 태국에서도 다금바리가 잡힌답니다. 자연산 다금바리 숙성 회로 한번. 그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보신 영상 중에 다금바리 그 양식 다금바리 먹었던 리뷰 있잖아요. 그거 한번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교를 한번 해서 맛을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밥 먹은 것 같아서 한 줄 다 흘리면서. 요즘 시장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? 나? 됐어, 뭔 뜸을 들여. 그냥 넘어가. 안 궁금해. 게살이, 이 게살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안 궁금해졌어요, 지금. 난 치즈 돈가스? 응, 그래. 와. 김치 물어봤잖아. 아니, 그래. 게살.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. 그 새우가 맛있지? 아. 자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. 자 1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지만 2부에서는 회 이 크레이프 좀 회하고 이것저것 또 보여드리면서 술도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2부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. 자 예준이는 다음 영상에서 뵙고 예준아 이제 인사드려야지 시청자분들한테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